저는 옷이나 가방을 명품으로 사는 편은 아니지만 구찌라던가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어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20, 30년 이상의 전통적인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 켈빈 클라인의 옷은 심플하다든지 게스 청바지는 핏이 좋다든지 그런 이미지 말이죠. 그러니까 브랜드로 성공한다는 건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브랜드의 옷이 반영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물론 브랜드보다 그걸 소화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거예요. 패션에서도 오디오에서도 어떤 브랜드라도 잘 소화하고 싶은 저는 두두오의 다니입니다. 브랜드 이야기로 오늘은 시작해봤는데 오디오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킨토시의 블루 아이즈, JBL의 수정 트위터, 아큐페이지의 금색 도장, 탄노이의 클래식한 디자인 등등 오디오 브랜드는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음악을 구현해내는 방식, 그리고 사운드라는 결과물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하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오디오 브랜드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자신의 입지를 지켜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오디오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의 입지를 지켜온 고집스러운 또 하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뿐만 아니라 저가의 입문 모델까지 본국 영국에서만 수작업으로 생산을 고집하는 브랜드입니다. 잘 나갈 때도 생산량을 터무니없이 늘려서 불량품이 나오는 일이 없어 퀄리티 컨트롤이 좋은 브랜드, 바로 레가입니다. 레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턴테이블부터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요. 맞습니다. 레가는 명실공히 최고의 하이엔드 턴테이블 회사입니다. 입문기라고 할 수 있는 플라나 1과 포노 EQ가 내장된 플라나 1 플러스는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턴테이블은 박스를 열어 기본적인 조립만 하면 세팅이 완료되는 턴테이블입니다. 턴테이블 초보인 저도 직접 조립해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레가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선 레가는 일단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입니다. 레가의 턴테이블 디자인을 보면 정말 평범합니다. 꾸준히 내부적으로 자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브랜드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디자인에 투입되는 연구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품질에 자신이 없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반대라면 어떨까요? 정작 내실은 부실한데 외관 디자인만을 강조한 제품들도 몇몇 보아왔습니다.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컬러풀하고 귀여운 턴테이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어떠냐?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제대로 LP를 할 거라면 그런 제품들은 거르라고 조언해주곤 합니다. 레가라면 턴테이블을 떠올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레가는 사실 턴테이블 외에도 오디오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종합 오디오 회사입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앰프와 스피커를 생산해왔죠. 레가의 턴테이블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레가는 앰프와 스피커 역시 상당히 훌륭합니다. 턴테이블은 아시다시피 포노 앰프가 필요합니다. 카트리지는 어떨까요? 카트리지는 LP의 소리고를 파고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의 한 부분만 생산한다고 해도 우리는 신호에서부터 재생된 소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고민을 오디오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레가에서 시스템 1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열면 스피커와 앰프, 그리고 턴테이블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명은 플라나 1 턴테이블, 아이오 앰프와 카이트 2A 북셀프 스피커를 담고 있습니다. 레가의 엔트리 기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이 선물 세트를 조합하기 위해서 미세한 튜닝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치는 수월하며 세팅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블랙 디자인의 컨셉은 중후함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추었네요. 그럼 세팅이 되었으니
바로 한 곡 들어볼까요? 마마카스의 드리머 리틀 드림 오브 미를 골라봤습니다.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이 노래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으로 유명한 마마 앤 파파스의 곡이기도 합니다. 마마카스가 솔로 앨범에서 노래해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아날로그가 좋구나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오는데요. 레가 시스템 1은 일단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는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운드가 흘러나옵니다. 디테일도 훌륭하고요. 이는 IO INTAMP에 내장된 포노 앰프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O 앰프는 상급 모델인 브리오 앰프와 동일한 앰프 스테이지를 사용합니다. 두 개의 라인 입력이 있어 다른 소스 기기와도 연결이 수월합니다. 전면 헤드폰 단자가 있어 별도의 헤드폰 앰프 없이 나만의 음악 감상실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얼핏 보면 올인원 시스템을 분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격도 넘사벽 수준도 아닌데다가 같은 브랜드 안에서 매칭을 고려해 음악을 재생한다는 측면에서도 올인원과 비슷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올인원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턴테이블이 특히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진동에 민감한 턴테이블을 앰프와 스피커 한 몸체에 올려놓으면 결국 무딘 소리를 내는 오디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1을 올인원이 아닌 분리형 세트로 만든 것은 아날로그에 특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전원 플러그를 꽂고 제대로 된 아날로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꼭 들여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카트리지 교환뿐 아니라 턴테이블이나 앰프, 스피커를 취향에 맞춰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레가 브랜드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분리형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도 매칭하기가 좋습니다. 레가는 상당히 보편적인 사운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매칭을 하면서 수많은 사운드의 색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LP와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까요? 플래시 댄스 OST 중 What a Feeling입니다. 예전에는 이 곡이 엄청난 댄스곡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들으면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 정도로 느껴집니다. 카이트 스피커의 장점은 일단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ZRR 트위터와 레가 MX125 베이스 미드 드라이버가 나란히 작동하면서 작은 스피커에서 재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출력을 뽑는 게 가능한데요. 이 곡에서도 그런 장점이 생동감으로 잘 전달됩니다. 더 큰 앰프와 스피커를 구동해서 더 큰 소리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음악을 재생하는 이 공간도 15평 정도가 되는 공간인데 이 정도의 공간을 가득 채우니까 출력의 의무는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가는 제조 결함에 대해 평생 보증하는 브랜드입니다. 특별한 수가공 시스템으로 영국에서 직접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지극히 적습니다. 주변의 레가 사용자나 두두오 게시판에서도 레가를 쓰다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는 보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시스템 1은 레가에서 만든 아날로그 전문 재생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를 시스템 1으로 시작한다면 정말 당분간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거예요. RB110이라는 훌륭한 톤함을 갖추고 제대로 아날로그를 시작할 수 있는 플라나 1 턴테이블, 심플한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주고 레가의 정품 스피커 케이블을 제공하는 카이트 북셀프 스피커,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에 모자람 없는 기본기에 충실한 8옴 30W의 IO 앰프. 아날로그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분들에게 표준을 제시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레가의 시스템 1이라면 아날로그 사운드의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는 오디오 리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두두오의 단이었습니다.